이번 시간은 페이지 87페이지, 페이지 87페이지, 이염, 바로 시궁이염이에요. 이염이, 시궁이염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뭐, 시궁, 줄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콘크리트를, 계획에, 이제 계획,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탓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속해서 탓을 못하는 거죠. 시공이 오늘 탓을 하고 나서, 뭐, 일주일 있다 탓을 할 수도 있고, 오늘 탓을 하고, 내일 탓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염이 되는데, 자, 이염은 대신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염은 전단력이 적은 위치죠. 적은 위치네. 그러면 전단력이 적었다는 것은, 자, 이건 수평부재들을 여기 위해서 합니다. 수평부재. 수평부재는 보나 슬래버가 전단력이 작은 위치죠. 그러면 이것을 보통 이제 기둥과 기둥벽과 벽의 사이를 경간, 영어로 스팬이라고 하죠. 경간의 중앙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음을 하자는 겁니다. 그 개념을 기억해 주실 기억 개념은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 그래서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 자, 이것은 수직부재들. 이것은 수직부재들을 이렇게 합니다. 수직부재는 기둥이나 벽이 되겠죠. 기둥이나 벽. 그래서 보통 수직부재니까 수평으로 하는 거죠. 여기 개념하고 그다음에 아치부재. 그래서 이것들은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한다. 그래서 아치는 아치의 축의 직각으로 콘크리트를 이어붙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에 보시면 염분이 피해를 입은 해양이나 항만 구조 공구 이런 거는 원칙은 이염을 대지 시공이염을 두지 않는 게 좋다게 부득이 두면 뭐 위에나 아래에서 두라 이거죠. 만조 간조 해놨죠. 그래서 만조는 차는 게 만조잖아요. 그럼 해양 콘크리트는 원칙은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러면 여기를 만조라 보고 이제 물이 빠졌을 때 간조라고 봤을 때 자, 만조로부터 위로 0.6m죠? 0.6m. 그리고 간조로부터 아래로 0.6m. 그럼 이 사이 부분에서는 이음 두지 마라, 이게 요 사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음을 두지 마라, 이게야. 이음부 두면 안 된다는 게야. 그러면 완전 밑에나 물에 잠긴 건 위에. 이런 부분에서 두라는 겁니다. 부득이 둘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평시공이든 연지기염이든 뭐 그냥 읽어 두시면 되고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8페이지 4번에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이나 벽의 시공이염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틀 기둥이나 벽의 시공 바닥틀과 경계 부근에서 설치하면 된다. 이게 경계에서 하고 그런데 주의할 점, 자, 흔치 해놨죠. 흔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지. 흔치는 이게 흔치잖아요. 수직 부재가 있고 수평 부재가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벽이나 이게 슬래브 될수 있고 이게 기둥이나 포가 될수 있죠. 여기 포강해 주는 게 흔치죠. 흔치. 그래서 이제 흔치는 수직부재하고 같이 치는 게 아니라 바닥틀과 연속해서 탓을 하라 이겁니다. 같이 부어 넣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흔치는 바닥틀과 자, 이 바닥틀이 있을 때 이거하고 연속 탓을 하라 이게 흔치는 바닥틀과 연속 탓을 하라 이겁니다. 연속. 그래서 얘는 벽하고 연속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닥틀과 연속 탓을 해주자 이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바닥터의 시공 위험에 대해서 해놨죠. 5번 개념. 그래서 이제 이건 4번이었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자, 이제 바닥터의 이제 시공 위험에서, 자, 다른 개념 아니죠. 자,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자, 이제 기둥을 연결하는, 자, 보가 있죠. 기둥이 있고, 기둥 연결하는 보가 이렇게 큰 보의 개념이 있겠죠. 큰 보가 있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연결되고, 이제 여기 바닥틀 슬래버가 있겠죠. 슬래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원칙은, 저기에서 하라는 거죠. 중앙부, 경관 중앙부 부분에 두라. 그래서 슬래버나 보의 이제 경관 중앙부에 두라. 중앙부에 두는 것이 전단력이 최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앙센터에서 두라 이거야. 여기에서 이제 이어보기 하는데 주의점은 그게 낫죠. 작은 보가 있다. 경관의 중에서 작은 보를 교차할 경우. 그럼 여기 혹시 큰 보, 이게 큰 보잖아요. 기둥과 기둥의 큰 보죠. 그런데 여기에 작은 보가 이렇게 접속되고 있다는 거야. 작은 보가 있다는 거야.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면 작은 보죠. 그럼 지금 현재 여기는 접속점이 되잖아요. 큰 보하고 작은 보의 접합부가 되다 보니까 이 접합부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접합부 너비 두 배 떨어진 위치, 여기나 여기.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 여기서 접합부를 피해서 이어주자 이거예요. 그것이 두 배 떨어진 위치에서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치 시공 위험에 나죠. 아치 시공 위험은 아치도,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했죠. 수직 부지하고 아치는 압축 직각 방향으로 하겠죠. 그래서 아치는 축으로 압축력을 전달하니까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아치는 축으로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축의 직각, 이렇게 직각으로 해주면 된다. 어느 부위에서 하든 직각으로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89페이지 신축 위험이 나옵니다. 자, 신축 위험은 잘 모르면 우리 관절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관절. 관절 부분이 우리가 신축 위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신축 위험은 구속되지 않는 구조가 돼야 돼. 그 점을 기억하시. 신축 위험은 양쪽 구속되지 않는 구조로 우리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기억만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 콘크리트 파트 봅니다. 자, 이 특수 콘크리트. 특수 콘크리트는 개별적으로 문제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종합 문제의 지문 형태로 등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중 콘크리트가 먼저 나오죠. 자, 서중.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서중 콘크리트야. 그렇기 때문에 서중 콘크리트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서중 콘크리트 일평균 기온이 25도씨입니다. 일평균 기온이 25도씨 초과됐을 때, 25도씨 초과될 때 적용하는 콘크리트가 서중이에요. 기준 알아두시고, 그러면 서중은 더울 때 치기 때문에, 자, 이거 수분이 빨리 증발되겠죠? 그리고 온기 경화도 빨라져요. 슬럼프도 감소되겠죠? 그러면 최대한, 그러면 온도의 균열도 잘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져야 돼요. 그리고 적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소요 강도와 워급이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단위 수량도 적게 사용하고 단위 시행도 많아지지 않도록 적게 사용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면 돼요. 많이 넣으라고 안 나옵니다. 최대한 적게, 작게, 낮게 이렇게 기본이 갑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그래서 22회 때도 어떻게? 그래서 최대한 적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도 낮춰져라. 그래서 이제 타설 때 온도는 35도씨 이하가 돼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요, 나중에 균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많이 아프면 입술에 균열 가죠. 그래서 최대한 낮게 우리가 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한중 콘크리트.
자, 이 한중 공거리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는데, 한중 공거리대는 추울 때 치는 공거리대가 한중이죠. 그래서 한중은 일평균 기온 4도씨 이하가 돼. 하루 평균 기온이 일평균 4도씨 이하가 된 거죠. 얘는 4도씨 이하입니다. 추울 때 치는 공거리대가 한중이에요. 그러면 한중 공거리대는 추울 때 치니까, 그럼 온도가 낮으면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재료를 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료를 가열할 때, 가열은 명심하실 것이 물을 가열하고, 그다음에 골재는 가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 돼. 시멘트는 안 되는 거야. 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골재는 어떻게 가열해야 되냐? 그걸 해놨죠. 골재를 가열할 때는, 자, 이제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골재는 표면이 건조되고 온도가 균등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골재는 표면이 건조되지 않고 균등히 가열하는 방법을 써야 돼. 그래서 이제 골재는 이걸로 가열하면 안 돼. 불꽃으로 직접 가열한 거네. 불꽃으로 직접 가열하면 표면이 건조가 되면서 보통 온도가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꽃으로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장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최대한 뭐든지 적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결합제 모르면 기본이 60% 이하로 가주락했습니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량골재 콘크리트 나오죠. 자, 이제 하산 자갈과 같은 경량골재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경량골재는 이걸 사용하는 것은 보통 강도 목적은 아니에요. 경량골재는 강도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뭐 경량화라든지 경량화나 또는 뭐 단열이라든지 이런 거 목적이네. 이런 등등 목적으로 경량골재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량골재는 알아두실 것이 뭐 이제 특별한 점을 기억하면 되죠. 보통은 다르니까 얘는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이거는 슬럼프 값을 크게 보통 개념하고 다르죠. 그래서 슬럼프치를 값을 갖다가 180mm 크게 해야 돼. 얘는 보통하고 다른 정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얘는 수밀성 기준일 때는 물 결합제비가 수밀이 다르가면 50%거든요. 아니면 그냥 기본 60%고, 물 결합제비를 60%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량골재는, 자, 일반적으로 다른 골재에 비해서 흡수성이 더 강하죠. 구멍이 빵빵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저장시부터 물을 축여줘야 돼. 그래서 이제 미리 사전에 물 축임하는 조장을 프리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재를 미리 프리웨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웨팅이 미리 사전에 골재가 흡수 조작을 하는 것을 프리웨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장시부터 물 축임을 해주는 거예요. 저장시부터 물 축임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경량골재는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얘는 공기 연행, 이것도 해야 돼. 공기 연행이 원칙입니다. 공기 연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공기량은 1% 크게 해야 돼요. 보통 콘크리트보다 1% 크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1% 크게 해야 돼요.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고강도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고강도. 자,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높다는 거죠. 그럼 강도가 높기 때문에 압축 강도가 증가됐죠. 그러면 얘는 강도는 증가됐지만 떨어지는 게 연성이죠. 연성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화성이 떨어져요. 풀에 약해져요. 보통 콘크리트보다 내화성이, 연성이나 내화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고강도는 치성 파괴 성향을 띱니다. 치성 파괴.
그래서 보통 치성 파괴 성향을 띠는데, 치성이라는 것은, 자, 이것이 치성이라 했죠. 하중이나 외력을 작용하게, 이제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에요.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 하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강도 공격 등 폭열 현상이 발생돼. 얘는 고강도는 폭열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폭열 현상이 발생이 되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 돼요. 특히 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방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이거죠. 강도를 크게 해서 공기량은 줄여야 돼. 공기량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얘는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준을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고강도 콘크리트는 자, 고강도는 보통 공구에서는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라 하죠. 경량골재에서만 27입니다. 경량골재에서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뭐 여러분 단위 수량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프리팩트 콘크리트.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 타설은 위에서 아래로 부어는 수직 타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운 거가 보통 기존 구조체 보수공사 하거나, 맞죠? 아니면, 저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중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에다가 그 부집 내부에 굵은 골재 자갈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이프를 통해서 특수 모르타를 그 사이에다가 침투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개념이 돼요. 프리팩트는 그래서 기존 구조체의 보수 공사나 수중 콘크리트나 아니면 이런 말뚝을 만들 때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 부착성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조체 보수 공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굵은 골재를 많이 때려 넣어요. 지름 15mm 이상의 자갈을 때려 넣기 때문에 얘는 건조 수축이 적어요. 큰걸 쓰면. 건조 수축이 적다 보니까 균열 발생이 보통 콘크리트보다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 콘크리트. 자, A 콘크리트는 A제죠. A제, 공기 연행제를 첨가한 콘크리트가 A 콘크리트가 됩니다. A 콘크리트. 그럼 이 A 콘크리트는 A제 공기 연행제입니다. A제 공기 연행제를 사용한 거야. 그러면 콘크리트 비빔 시 A제 공기 연행제를 첨가하면 미세 기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미세 기포가 발생이 되면 자, 물의 양은 적게 하면서 우리가 시공연도를 좋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바로 볼 베어링 역할을 해줌으로써 물은 적게 넣어도 사이사이에서 볼 베어링 역할하면서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에이제입니다. 자, 에이제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겁니다. 강자갈이면 에이제를 적게 넣어도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자, 이거 깬자갈이죠? 암석을 폐쇄한 쇠서 깬자갈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공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칠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가 이제 물을 많이 넣고 시공연을 좋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 강도 떨어지고, 내구성 떨어지고, 균열 막 생겨. 블리딩 많이 생기고, 재료 분리 생기고, 막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죠.
물은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해서 A제를 첨가한 겁니다. 그런데 A제를 넣으면 공기량이 증가되지만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자 A 콘크리트는 단위 수량을 즉 물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준 게 A 콘크리트죠. 그러니까 물을 적게 사용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반응이 적을 거 아닙니까? 수화열도 적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물을 적게 쓰니까 동결 유기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밀성도 증대되고 기억하세요? 수밀성 증대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적게 쓰니까 벌리징도 감소가 되겠죠. 그 점을 기억하죠. 그런데 자 이제 공기량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부착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을 항상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프리세서 콘크리트는 미리 이제 수평 부재 힘 부재에서 자 미리 압축의 스트레스 압축 영역을 가해서 힘 강도 인장 강도를 증가시켜 준 콘크리트가 프리세서 콘크리트 됩니다. 그럼 프리세서 콘크리트는 일반 철근 콘크리트 RC 일반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했으니 보다 내화성이 떨어져요. 보다 내화성 불에는 약해요. 내화성이 떨어진다. 강도는 커지겠지만 보통 강도가 커지면 내화성은 떨어진다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강제 철골도 불에는 약하잖아요. 강도는 세지만 그래서 강도가 커지면 보통은 내화성이 떨어지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제작 원리하고 뭐 이거 가지고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리스테스 콘크리트는 알아두실 것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재료가 다 고강도를 써야 된다는 거야. 재료가 고강도 콘크리트 써야 되고요. 그리고 철근도 고강도. 그래서 피아노 일반 철근을 안 쓰고 피아노선 PC 강선을 쓰게 됩니다. 보통 피아노선은 일반 철근의 5배 정도 강도가 큰 거예요. 일반 철근의 5배 정도, 일반 철근의 5배 정도가 커요. 이것을 피아노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봅니다. 그리고 넘겨서 유동화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자, 유동화 콘크리트는 유동성을 좋게 주기 위해서죠. 그러면 보통 이제 유동화제 첨가하기 전에 배합의 기본이 되는 콘크리트가 베이스 콘크리트야. 그럼 베이스 콘크리트 이제 콘크리트 미리 비벼놔요. 그러면 이제 타설할 때는 유동성이 물을 많이 내면 문제가 되니까. 물을 많이 내면 강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건조수체 균열도 많이 생기고 버리도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베이스 콘크리트를 만들어 물을 적게 넣고 베이스 콘크리트를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유동화제를 첨가하는 거예요. 유동화제를 첨가해서 넣게 되면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데 이때 유동화제 첨가는 자 이거는 나누어서 넣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첨가네 한 번에 넣어야 돼 한 번에 그래서 나누어서 조금씩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양을 다 넣게 되는 것이 유동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재유동화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승인 받아야 돼 재유동화는 그래서 유동화제를 하고 재유동화는 승인을 받아야 돼. 재유동화는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을 이제 받고 1회 한해서 할 수 있어요. 1회 하나요? 1회 하나에서. 그리고 한 번에 소형 그 첨가해서 우리가 주면 돼요. 그때 베이스 콘크리트에서 유동화제 했을 때, 유동화 콘크리트 했을 때, 이때 슬럼프 증가량은 너무 크면 안 돼요. 슬럼프 이 증가량은, 증가량은 100mm 이하가 돼야 돼요. 너무 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50에서 80mm 정도 증가하는 것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증가량이 이렇게 기준 잡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유동화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콘크리트 이제 다 물을 많이 넣고 그러면요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에이지 넣고 그러면 그래서 유동화재는 이거 약품을 넣어주면 어떤 거냐 하면 이 시멘트의 접착력을 잠시 없애주는 거예요. 시간. 그리고 콘크리트 탓을 이제 잘 들어가겠죠. 접착력이 없어지니까. 그럼 나중에 일정 시간 되면 원상 자기 성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동화재예요. 그래서 측면사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고내구성 콘크리트가 나오죠. 고내구성. 자, 내구성을 높여준 게 고내구성이죠. 그러면 고내구성 콘크리트, 내구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콘크리트하고는 다른 거죠. 보통 콘크리트하고. 그래서 일단은 콘크리트 비빔, 물 비빔하고 나서 사용 시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 시간이 거기 보면 25도씨 미만일 때는 터지죠. 그래서 비빔하고 나서 사용 시간이 얘는 더 줄여야 된다 했죠. 그럼 25도씨 이상일 때하고 25도씨 미만일 때하고 보통은 우리가 1.5시간, 2시간인데 얘는 1시간이죠. 1시간 60분 이내에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 반면에 25 미만일 때는 자 이거죠. 90분 바로 1.5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90분 이내에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자 얘는 이제 정리하실 것이 저기에 대해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봉형 진동기 우리가 사용할 때는 600mm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얘는 보통은 진동기가 0.5배 내잖아요. 봉형 진동기 봉처럼 생겼다 이게 봉형 진동기고 내부 진동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봉형 진동기, 내부 진동기. 그래서 이 봉형 진동기, 내부 진동기는 알아두실 것이 자, 그래서 이거는 600m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0.6m 이하로 우리가 처리해 주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고 이때 슬럼프가 슬럼프 자 이제 슬럼프는 더 줄여야 되죠. 보통이 150이니까 줄여야 되니까 120mm 자 여기서 봉형되는 600은 이것 때문이에요. 보통은 삽입 간격은 0.5m죠. 근데 얘는 0.6m로 해주는 이유는요. 가까울수록 중복 진동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중복 진동이 되면 제로 분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그래서 얘는 0.6이 되는 게 보통 콘크리트 삽입 간격이 0.5였잖아요. 500mm인데 얘만 600mm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슬럼프 값은 줄여야 되겠죠. 그럼 보통 콘크리트 150인데 얘는 바로 120mm 이하로 줄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근데 유동화가 나오면 모든 콘크리트 똑같아요. 200 최대치가 210mm 이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거 나오죠. 9번에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물은 적게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단위 수량이 175kg 입방미터 이하. 그래서 1입방미터에 175kg 이하로 적게 사용하라 이거죠. 이하로 사용을 해 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멘트는 거기 다뤄놨죠. 최소값을 보통에서는 300이고 경량골재에서는 330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 물량이 염소의 0.2죠. 보통이 0.3이었죠. 그런데 얘는 0.2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 점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동결융해작용을 받게 되면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성능 저하 요인이 돼요. 여러분들도 어렵다 했다면 참 좋겠습니까? 그래서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성능 저하 요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또는 성능 저하 요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코 설계 기준 강도가
자, 30MPa 이상 돼야 된다. 충분한 강도가 나야 돼. 쉽게 이겁니다. 강도가 크다는 것은 밀실하다는 거예요. 밀실해야지 다른 게 잘 침투 안 돼. 물것도 침투 안 되겠죠? 그래서 30MPa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결합제비는 최대한 적어야 돼요. 그래서 45%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물 시멘트비 60% 이하라고 했죠. 탄산화 저항성, 중성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5%를 줄이라. 55%. 수밀성 기준일 때는 50%이었죠. 그런데 제빙화학제를 사용하거나, 그럼 여러분들 막 눈 오고 그러면 막 염화칼슘 뿌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침투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줄여야 해요. 45%. 동결 중에 45% 해야지, 이겁니다. 밀실하고 균열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침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45%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흡수율은, 장골제는 3% 이하, 굵은 골제는 2% 이하, 이거 사용하면, 최대한 흡수율이 적어야 된다, 이거죠. 이하야. 그래서 장골제는 3%고, 굵은 것은 2%입니다. 굵은 것은 2%. 굵은 골제가 자갈. 자갈은 2고, 그리고, 모래는 3입니다. 모삼자이죠. 모삼자이. 그래서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 기억.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1, 2, 3번 위주로 해서,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콘크리트 성질 파트부터는 뭐 잠시 휴식하고 96페이지 콘크리트 성질부터 보도록 합니다.